spy stories anymore.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학자 에이미 잘만. 미래를 예측하고 트렌드를 제시하는 싱크탱크 조직인 세계 미래학회 회장이자 허핑턴 포스트 선정 7인의 세계적인 미래학자에 선정된 그녀는 디지털 시대의 국가안보 전략과 진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통신 분야의 영향력을 연구해온 안보 전문가이기도 하다. 미래학자 에이미 잘만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그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네,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진단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에이미 잘만 씨께서 호랑이에서 흑표범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창조의 길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Before beginning, I'd like to thank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KBS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KBS 미래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존 케리 장관님께서 공식 연설에서 몇 주 전 공동의 가치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기여를 근거로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친선 교류에 대해 저 역시 이런 전통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에게 역사적인 해이지만 오늘 제가 연설할 주제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계획, 현명한 정책을 결합하여 저개발 국가에서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21세기 초반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 그룹의 담당한 멤버가 되었고 한국의 자동차, IT 기업 들 교육 시스템, 대중문화는 전 세계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5년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들이 많이 지쳐 보입니다. 한국은 몇 가지 분명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 또 둔화된 GDP 성장,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불확실성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다음입니다. 자, 이제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한국의 호랑이가 되는데 기여했던 요소들이 지금이 한국이 미래에게도 유효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답변 아니오입니다. 과거 한국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인들 미래에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대답이 아니오인 이유는요, 성공의 공식이라는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21세기 환경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냉전의 환경은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더 이상 아닙니다. 놀랍지 않은 사실은요,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 자와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변화 자체가 이전보다 예측하기 더 힘든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드라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 디지털 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들, 세계적 그리고 지구적 인구 환경, 세계의 세력 균형, 사회 활동,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먼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치 사슬, 공급 사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D 프린팅이 제조업의 표준이 되고 드론이 물건을 수송하기 위해 모든 것을 활주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만약 인간의 뇌에 RFID 칩을 심어서 단 5분 안에 5년간 가르칠 수학 내용을 한꺼번에 주입할 수 있다면 또 로봇이 변호사, 의사, 교사, 언론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엇이 되라고, 무엇을 알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국경이 해체되고 투명해진 세상에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하죠?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 인류 공동 자산인 심해저에 묻힌 천연 자원들에 끼치는 영향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아무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현명한 답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틀린 답안도 분명히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변화적 속성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기하 급수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세계에서 선형 모델에 따른 계획만 고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어리석은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랑이 잊어버리세요. 흑표범이 되십시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도대체 호랑이와 흑표범의 차이가 뭘까 궁금하시겠죠? 동물원을 경영 안 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아마도 그 분명한 차이를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표범과 호랑이는 친척 관계입니다. 둘 다 고양이과의 동물로 말하자면 아주 큰 고양이죠. 둘은 모두 다 제각기 우아하고 전략적이고 경쟁적이고 또 근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 흑표범으로 된다는 것, 그것은 핵심적 성질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본연적 성질이 표현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흑표범은 호랑이의 친척이긴 하지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이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랑이와 흑표범은 사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호랑이는 낮에 사냥을 하고 흑표범은 밤에 사냥을 합니다. 흑표범은 검은 피부 덕분에 흑표범은 먹잇감에 눈에 띄지 않고 몰래 먹이에 접근할 수 있죠. 또 놀라운 특징은요, 흑표범은 나무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상상도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비범하고 용감한 특징들입니까? 흑표범은 그들을 발견하기 힘든 환경에서 밤의 어둠과 나무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그들의 목표인 먹잇감에 용감하고 또 돌진하고 또 결국은 이를 목표를 쟁취하게 됩니다. 만약 미래의 기업이 잠재적 기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모델을 찾고 있다면 흑표범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흑표범처럼 기업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영리하고 현명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흑표범은 정말 문자 그대로 삶을 빠르게 삽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 새끼는 112일의 임신 기간 뒤에 태어나지만 흑표범은 단 90일 만에 태어나고요. 수컷 호랑이는 5살이 되어야 짝짓기를 하지만요. 암수 흑표범은 2살만 되면 짝짓기 준비를 마칩니다. 미래의 정부가 혁신을 위한 모델을 찾고 있다면 흑표범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정부는 프로젝트들의 단계들을 더 빨리 진행하고 위험을 다시 계산해서 또 이 리스크를 조정하고 결과가 나쁜 실험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차이는 호랑이와 비교해 봤을 때 흑표범은 덜 영토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세력권, 즉 영토권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침입에 대해 바짝 경계하는데 별로 흠이 없습니다. 국경이 해체되고 상호 연관성이 아주 깊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생존 모델을 찾는 국가에게는 흑표범 좋은 선택입니다. 내일의 정부는 국경에 대한 완벽한 통제는 실현가능치 않다는 사실 받아들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흑표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흑표범은 시간과 장소의 이점을 활용하며 기회를 발견하고 과감하게 사냥합니다. 또 흑표범은 빠른 인생 주기를 살며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지배적인 글로벌 트렌드 맥락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확인하고 한국이 이것들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빅데이터는 보다 큰 승자, 더 큰 패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기업들보다 잃을 것이 적은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유리합니다.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는 현재 그 자산 가치가 수백억 달러에 이르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즉 자동차나 집 등의 잉여 자산을 생산적인 자산으로 전환시킨 방법을 일찍 깨달았던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들도 흑표범이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벌버리는 RFID 칩을 옷에 부착하여 옷을 입은 사람들이 RFID를 인식하는 거울 앞에 서면 그들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들은 모방하기 힘든 아주 독특한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회사인 메토닉은 디지털의 잠재력을 활용해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서비스를 창조해냈습니다.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케어링크 익스프레스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심장 박동 조율기를 착용한 환자들과 의사들을 연결시켜 15분 안에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기기를 통해 의사에게 보고하고 또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냥하십시오. 누군가가 선도자의 혜택을 누리기 이전에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또 빠르게 살아야 합니다. 흑표범처럼 빠르게 태어나고 빠르게 짝짓기를 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기술적인 변화가 점점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무어스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든 무어의 이름을 딴 이 법칙은 1965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회로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의 숫자가 향후 10년 동안 연간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무어의 법칙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컴퓨팅 능력과 속도가 무한대에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속도가 늘어진다 하더라도 혁신과 기술 융합의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질 것입니다. 유전체학, 나노기술, 에너지 회수, 저장, 분배, 새로운 체계, 로봇 기술,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영역들이 주는 함의는 매우 방대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만 25억 명의 인구가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시는 흑표범과 마찬가지로 창의성, 지적 동요,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잘 계산된 결정을 내리고 도시들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미래의 빠른 삶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흑표범은 호랑이처럼 영역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상호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본, 사람, 재화,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이동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서부터 전염병,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도 국경을 활발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웨스트팔리아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경 내에서 국민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기구, 지역 무역 기구, 지역과 도시들, 시민 단체들, NGO, 민간 분야, 그리고 때때로 적군과 반란군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맥락에서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전통적 지정학적 맥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진화되고 새로운 지역 안보, 무역, 연합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은 지역적 환경에 적합하게 민첩하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론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3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이 혼자서 이러한 현실을 감내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에 대한 완벽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케이팝과 불고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은 위기를 기회 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한 민족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그 정체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날 한국은 이미 많은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한국은 더 많은 이주민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갈 곳을 잃은 난민들로 가득합니다. 아프리카, 중동의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 곳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다음 세대의 한국인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상상이 가시는지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KBS 미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미 잘만 세계 미래학회 회장의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diction.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